의병장 곽재우의 후손 중에 곽사안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풍 사람으로 과거 공부를 하다가 일찍이 신통한 사람을 만나 비수를 전수받은 뒤 천문과 지리, 음양, 주역 등에 통달하였습니다. 한때 그의 선산에 나무꾼과 목수가 날마다 들어와 나무를 베어갔는데 곽사안은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산 아래를 돌아다니며 이 표시간에 들어오면 상상할 수 없는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경고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을 사람들에게 선산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며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습니다. 고을에 억세고 사나운 젊은 사내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선산 아래서 나무를 하다가 일부러 표식을 해둔 곳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천지가 흐려지더니 바람과 번개가 진동하고 칼과 창을 든 기병들이 삼엄하게 그를 둘러쌌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던 사내는 결국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내의 어머니가 급히 곽사안을 찾아가 애걸하였습니다. 곽사안은 이미 정중하게 경고를 했었는데 왜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이제 와서 번거롭게 하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사내의 어머니가 울며불며 간청하자 곽사안은 마지못해 선산에 가서 직접 사내의 손을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고을 사람들은 그의 선산에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곽사안의 작은아버지가 병에 걸려 위중했는데 의원은 산삼을 구해서 먹으면 회복할 수 있을 거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심각한데도 산삼을 구하기가 쉽지 않자 사촌동생은 곽사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님의 재주가 남다른 걸 알고 있는데 산삼 두어 뿌리만 구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곽사안은 눈썹을 찡그리며 듣고 있다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병환이 위중하니 최선을 다해 찾아보자며 사촌동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곧 뒷산으로 올라가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소나무 그늘 아래 평원 같은 장소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산밭이었습니다. 곽사안은 삼들 중에서 가장 큰 것 세 뿌리를 골라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절대 말하지 말고 또 다시 삼을 캐야겠다는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사촌동생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삼을 다려 약으로 썼는데 과연 효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곽사안이 없을 때 한 번 더 몰래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산밭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장소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사촌동생은 의아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 집에 돌아와 곽사안에게 산밭으로 가려고 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곽사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날 함께 갔던 데는 지리산이다. 내가 무슨 수로 그곳을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음엔 다시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한 번은 곽사안이 집에 있으면서 건넌방을 깨끗이 청소한 뒤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방에 있으면서 사나흘 동안 할 일이 있어. 그러니 절대로 문을 열어보지도 말고 엿보지도 마오. 기한이 되면 스스로 나오겠다며 곽사안은 방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건넌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창틈으로 방 안을 엿보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큰 강으로 변해 있었고 강 위에는 고운 색깔의 누각 하나가 있었는데 곽사안이 그 누각 위에서 검은 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또 두루미 깃털 같은 옷을 입은 사람 대여섯 명이 마주 앉아 있었고 노을과 안개처럼 어렴풋한 옷을 입은 선녀가 노래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부인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약한 날짜가 되자 곽사안이 문을 열고 나와 부인을 나무랐습니다. 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방 안을 엿봤냐며 다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곽사안의 절친한 벗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벗이 옛날에 이름을 떨친 장군들을 한번 보고 싶다고 곽사안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곽사안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나
정신력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 해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한번 보기만 한다면 비록 죽더라도 한이 없을 것 같다며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곽사안은 자신의 허리를 껴안으라고 시킨 뒤 눈을 감고 있다가 자신이 얘기하면 그때 눈을 뜨라고 하였습니다. 벗은 곽사안의 말대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귀에는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곽사안의 말에 따라 눈을 뜨니 높은 산봉우리 위에 별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벗이 당황하여 이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가야산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곽사안이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향을 피운 뒤 앉아서 지휘를 하듯 무언가 불렀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더니 공중에서 신장들이 무수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명장들이었습니다. 그 명장들은 정말 위풍당당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칼을 잡은 채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벗은 그들의 기운에 눌려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곽사안에게 기대었습니다. 곽사안이 그들을 물러가게 했는데 벗은 이미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한참 후 벗이 정신을 차리자 곽사안은 정신력이 이 정도인데 스스로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부탁을 했다며 분명 병을 얻었을 거라고 한탄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벗에게 다시 자신의 허리를 잡으라고 한 뒤 순식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벗은 걸핏하면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병을 얻었는데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곽사안은 신통하고 기이한 술수를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그는 나이 80이 넘어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였으며 그 모습이 마치 소년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도 없이 앉은 채로 죽어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